지난 7월 31일 경북 경산 낮 기온 40.6도 기록. 기상 관측 이래 40도가 넘는 경우는 지난 1942년 8월 1일 대구로 40도였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시민들은 그야말로 더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폭염을 여름철에 의뢰 찾아오는 삼복더위쯤으로 생각한다면 오산. 폭염은 때론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가기도 하는데요. 올 여름만 해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총 6명. 지난 7월 5일 강원도에서 70대 할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다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31일 부산에서 6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등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령해 폭염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폭염 발령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폭염 발령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있는데, 폭염주의보는 6월에서 9월 1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폭염경보는 6월, 9월에 1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이고 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최근 홍수나 태풍 못지않게 여름철 주요 재난으로 다뤄지는 폭염. 119 구급대도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요. 종로소방서 세종로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출동체계를 합니다. 이들이 챙기는 것은 다름 아닌 얼음.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자 소방서에서 폭염 특수 구급대가 가동된 것입니다. 폭염이 발령 시에 폭염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이나 노숙자분들을 찾아뵙고 얼음물이나 아이스팩 등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또 순찰을 실시하거나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공원이나 경로당에 가서 폭염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구급대를 말합니다. 특히 폭염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만성 질환이 많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인데요. 최근 3년간 폭염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피해는 70대 이상에 집중돼 전체 65%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연일 발령되면 노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는데요. 예, 폭염의 증상에는 열경련 증상과 일사병, 열사병이 있는데, 가장 경미한 열경련 증상은 땀을 많이 흘리고 다리와 복부의 근육에 경련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일사병의 경우인데, 땀이 많이 나고 피부가 차갑고 축축하며 현기증, 실신, 구토, 두통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열사병의 증상인데, 피부가 뜨겁고 건조 붉으며 땀이 나지 않거나 갑자기 무의식 상태로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 가까운 병원이나 119에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폭염. 그렇다면 만약 폭염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염 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깁니다. 얼음조끼나 젖은 물수건으로 겨드랑이와 무릎, 손목, 발목 등을 닦으면서 체온을 낮춥니다. 식염, 포도당이나 전해질 음료인 이온음료를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폭염 환자 중 의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 물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이지 않고 그늘에 옮긴 후 몸을 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염 피해가 많은 낮 1시에서 4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양산과 모자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 발령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여야 하고 격렬한 운동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시로 물을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몸에 이상 발견 시 119 폭염 구급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태풍과 홍수를 제치고 역대 기상재해 중 가장 인명피해가 컸던 폭염. 119 폭염 구급대와 함께 폭염을 이겨내고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냅시다.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단지. 초록색 울타리 사이로 축구공만한 무언가가 매달려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그것은 놀랍게도 말벌집이었는데요. 말벌들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여신 말벌집을 들락거리며 접근자를 위협합니다. 7월 23일 오전에 저희 구조대가 이제 신고를 받고 이제 말벌집 제거를 하기 위해서 출동을 나갔는데 후보 내용은 그 아파트 단지 그 화단에 축구공 크기만한 말벌집이 있고 그 말벌들이 그 주민들을 위협하는 상태라고 그렇게 수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이 보호장구를 갖추고 말벌집 제거에 나섰습니다. 말벌집을 향해 화염을 뿜어보지만 말벌들은 좀처럼 말벌집을 뜨지 않습니다. 화염을 뿌리기를 여러 번, 드디어 말벌집에 불이 붙었는데요. 잠시 후 말벌집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화단 쪽을 확인해 보니 축구공보다는 조금 작고 핸드볼 공보다는 좀 컸습니다. 저희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도치램프와 말벌을 퇴치할 수 있는 킬러를 가지고 안전하게 퇴치했습니다. 관악구의 한 어린이 유치원. 역시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119 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말벌집은 울타리 꼭대기에 있어 제거가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아이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준비한 방충망 주머니로 말벌집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말벌이 나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단속을 합니다. 벌집을 떼어낸 후에는 살충제를 뿌려 말벌이 다시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말벌집이 사라진 후에도 2, 3일 동안은 벌집이 있던 자리에 모여드는 말벌들의 습성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말벌은 일반 벌보다 크기가 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공격성이 강하고 일반 벌보다 독성이 15배 이상 강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무더위로 말벌 번식력이 왕성해지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여름철은 1년 중 벌집의 독성이 가장 강할 때여서 벌에 쏘일 경우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18일 경북 창원에서는 50대 남자가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말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부종, 통증, 그리고 어지럼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지만 한 번 물리면 치명적인 말벌. 하지만 말벌은 벌집을 건드리지 않는 한 먼저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또 지붕이나 처마 밑 등을 자주 살펴 벌집이 커지기 전에 미리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집 주변을 살펴 벌집 크기가 주먹만한 크기일 경우에는 직접 살충제를 사용하여 제거를 해주시고 직접 제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때에는 바닥에 엎드려 옷등으로 머리를 가리고 벌이 스스로 떠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산이나 공원에서는 긴 옷을 입고 벌에 쏘였을 경우 쏘인 부위는 얼음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신속히 병원이나 11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에 기승을 부리는 말벌. 혹시 말벌집을 발견하거나 벌에 쏘여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이 있을 때 즉시 119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